네, 보시는 것처럼 이 시각 국회의 모습입니다. 해병 특검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어제부터 이어졌고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붙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당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표결은 아직 붙여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어제 오후부터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이틀째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제 종료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그 이후로 필리버스터 종결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여기에도 네. 강한 반발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요. 예. 곧 필리버스터 관련 표결이 시작되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도 함께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을 둘러싸고 네.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식 의원은 이제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 종결 표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어제 오후 3시 45분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을 했고 이 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의 5분의 3, 180명 이상이 종결에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토론 종결 이후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도 함께 이어질 전망인데요. 예,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불참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각 국회 해병 특검법 표결은 임박한 상황이지만 현재까지 이 필리버스터 종료와 관련해서 네. 여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요. 의원식 의장은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일부 네,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이제 종료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당의 의원들 항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현식 의장이 어떤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 들어보죠. 한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상원, 김남희, 김영환, 박홍배, 신장식, 차규근, 이준석, 정혜경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간표위원은 8명을 지정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의장에게 사퇴하라라는 이야기를 연호를 하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투표를 위해서 이동을 했고요. 또 우현식 의장은 간표위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국회에서 여당의 항의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현식 의장이 이제 종결 표결을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여당 의원들의 항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